wanna sleep in,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.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. 아, 안녕하세요. 1984년 쥐띠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12월 운세 한번 살펴봅시다. 아니 이달에 뭐 12월 달에 누가 옆에서 자꾸 꼬드기나 봐. 이때는 팔랑귀 되면 안 되는데. 참 이 절대로 당신이 경험이 있건 없건 알건 모르건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마. 이제 운이 12월 달로는 그저 내년을 계획하라는 운이지 지금 뭐 이렇게 응? 지금 그리고 당신 꼬드기는 사람은 이거야 그 철부지 응? 그 뭔가 잘 모르면서 꿈만 심어주는 그러한 말빨만 좋은 그러한 저기야 괜히 거기 말려 들어가는 헛물 키고 내 몸 마음 상처 다 있고 그런 것이거든. 어찌 됐건 돈을 투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. 근데 12월 달에 몸 투자하는 것도 하지 마. 시간 투자하는 것도. 그냥 이 시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올 한 해 2020년 흘러온 거 한 해 그냥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것에 자꾸 하지 마라. 그러면 조금의 돈이라도 손해볼 손재수가 껴있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자 돈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우리 카드점으로 한번 볼까요? 카드점 한번 봅시다.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보세요. 꾹꾹 그냥 자 그래야지 좋은 정께가 나옵니다. 아이 싹 이건 뭐 이렇게 자기 뽑아달라고 얼굴을 확 내미네 이 친구가. 뽑아주지 뭐 어떠한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. 여기도 자 이렇게 얼굴 내민 친구가 있고 여기는 전혀 얼굴을 안 내민 친구를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봅시다. 어떠한 글자냐. 호랑이 인자네. 호랑이 인자는 산신 호랑이. 자 이것은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. 산신은 굉장히 변화 변동이 많습니다. 특히 마군이 절에 있는 스님들이 뭐 이 속인들 중에서 여자가 올라오면 아이고 마군이 올라왔네 이런 말을 하거든.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서 그냥 응? 이렇게 여지같이 해둔 스님 생활 집어치우는 친구들도 있다니까. 그러니까 절대 어디 넘어가는 정의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. 어디 보자. 아유 이거 잉태네 응과 양이 만나는 그런 겁니다. 응과 양이 만나서 막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. 아니 이번 달에 잘못하면 홀랑 넘어가겠다.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자 애기다. 애기는 이 액은 뭐냐면 내 집에 커다란 그냥 그 구렁이 같은 뱀이 들어가고 내가 꼼짝 못하고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. 어? 즉 무슨 얘기냐. 귀, 눈 다 닫아라. 뭐 하지 마셔라 하면은 결국 재앙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. 자 내년 일에 힘쓰세요. 내년 더 좋은 플랜을 짜시고 12월 달엔 그냥 응? 무해무덕하게 지나가면 제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홀랑홀랑해서 뭐 돈을 투자한다거나 뭐 이상하게 몸도 투자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. 그러면 내년에 훨씬 좋은 운을 맞이할 테니까 그냥 이달 12월 달 지나가세요. 네 제가 그렇게 권해드릴게요. 네.